다니엘 536, Who are you? 2023년 5월 2일.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9장 23절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세 번씩이나 군사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다윗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본인이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라마나이노스로 갔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라마의 나이오스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상황이 있지만 악령이 임하면 발광하며 미친 듯이 소리친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이 라마의 나이오스 되길 원합니다. 제 가족이 거하는 이 가정이 라마의 나이오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이 라마의 나이오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하며 예언을 하며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제 가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